도대체 런던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이런 거는 정말 생전 처음 봐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구단 측에서 이렇게 해주지. 보면 볼수록 놀랍네요. 해외 축구 팬들이 경악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런던 축구장 한복판에 예상치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장면은 전 세계 대형 커뮤니티들로 일파만파 퍼지며 엄청난 화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해외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대단한 건 알았지만 정말 이번 일로 그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체감되는 순간이었다 라며 가지각색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생한 해외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인가요? 이런 건 전 세계 어디서도 느껴본 적 없는 공연이에요. 한국에는 이런 전통이 있다니 부럽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생경했는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웅장함과 위압감에 압도당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해외 축구 팬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다들 스타디움 위에 펼쳐진 이국적인 광경에 감탄을 터뜨리고 있었는데요. 이 특별 공연은 바로 400경기 출전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를 축하해주기 위해 토트넘 구단 측에서 준비해준 야심찬 선물이었습니다. 이에 각국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손흥민 선수는 웨스트햄 원정 경기를 치르며 토트넘 소속 통산 400번째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뜻밖의 선물 세례에 손흥민 선수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물놀이패와 한복 모델들, 게다가 손흥민 선수를 축하해주기 위해 지난 옛 동료들이 집결하기까지 했습니다. 토트넘은 구단은 손흥민 선수의 400번째 경기를 화려하게 축하했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매치데이 프로그램 표지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크게 실었는데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치데이 프로그램에 실린 인터뷰에서 소니는 탁월한 리더이며 매일매일 주변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고 극찬하며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더욱 드높여주었습니다. 또한 구단 측은 손흥민 선수가 뛴 400경기 중 주요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되짚어보며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세운 굉장한 업적들을 함께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팅엄 홈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경기장 한가운데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악인 사물놀이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스타디움에는 총 3명의 연주자들이 복식을 갖춘 채로 공연을 섰습니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4개의 악기 중 꽹과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들고 나온 이들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팬들 앞에서 사물놀이를 선보였고 관중들은 마치 홀린 듯이 손흥민 선수가 선사한 것이나 다름없는 공연을 즐겼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사물놀이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 전광판에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모은 스페셜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 장관의 해외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완전히 손흥민의 날이다. 전 세계가 손흥민의 400번째 경기를 축하해주고 있다 라고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사물놀이는 토트넘이 선물한 손흥민 선수와 한국 팬들을 위한 단독 무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들 역시 토트넘의 깜짝 공연에 주목했는데요. 영국 공인 매체 BBC는 토트넘이 이런 행사를 준비한 이유는 손흥민이 최근 구단 역사에 이름 새겼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뛰기 시작한 손흥민은 최근 구단 통산 400경기 출전과 160호골을 달성했다. 경기 전에도 시선을 잡아 끌었다. 한복 모델들이 토트넘 경기장 앞에 등장했다. JTV 한복 모델 선발 대회 인 코리아 모델들이었다. 프랑스 파리에 이어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 이들의 등장에 토트넘 현지 팬들도 몰려들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 장면을 본 영국 시민들과의 짧은 인터뷰도 덧붙였는데요. 영국 축구 팬들은 한복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소니의 출신 국가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기분이라 기쁘다. 정말 우아하고 고급스럽다. 겪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자태이다.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다. 영국의 드레스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라며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축하 인사도 넘쳐났습니다. 매체는 경기 전 축구 팬들과의 또 다른 인터뷰도 덧붙였는데요. BBC에서 만난 한 어린 팬은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00경기는 더 뛰었으면 좋겠다. 고 농담 섞인 바람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팬은 현실적으로 100경기 정도 더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부상을 잘 입지 않는 그 강철 같은 몸도 무척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손흥민이 제발 은퇴하기 전에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럴 실력은 충분히 되는데 운이 따라주질 않아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고 응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팬은 손흥민의 시대에 살아가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별일 없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경기를 뛰어줬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서는 죽을 때까지 손흥민의 경기를 보고 싶다. 라며 진심 반, 농담 반인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물놀이의 여파는 생각보다도 거대했는데요. 해외 커뮤니티들은 온통 토트넘 광장에 펼쳐진 이 사물놀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전통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깊고 오래됐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세련됨이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소리가 모두 다 웅장하고 큰데도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다.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 대형 오케스트라가 되고 있다. 거기에 춤까지 함께 추다니 이거 완전 케이팝 아니냐. 한국은 옛날 사람들부터 이어져 내려온 뼛속 깊은 아이돌 문화가 있었나 보다. 어디서 많이 본 듯 익숙하다 했더니 한국의 아이돌들이랑 똑같은데. 멋있고 감탄 나오고 음악과 함께 춤을 추고 멤버가 있고 옛날이 더 어려웠을 것 같다. 저 상태로 악기를 연주해야만이 음악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의 케이팝 문화는 생각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였구나. 윗 댓글들을 농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은 모두 옛날부터 흥이라는 게 자리 잡아 내려왔다고 들었다.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봤으면 알 것이다. 한국인들은 모든 말에 곡조를 붙인다. 심지어 양말을 찾을 때도 말이다. 와 같은 재미있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류 문화가 대세인 상황 속 런던 한복판에 펼쳐진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충분했는데요. 영국 매체들조차 연일 사물놀이에 주목하며 그와 관련된 이야기로 떠들썩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를 향한 축하 세례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일 토트넘 호스퍼는 SNS를 통해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옛 토트넘 선수들의 영상을 또 깜짝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손흥민 선수의 영원한 파트너 해리 케인을 비롯해 에릭 다이어, 위고 요리스, 델레 알리, 얀 베르통원, 케빈 비머,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등장했습니다. 모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많은 우여곡절을 함께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축하하며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농담 섞어 전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축구 커뮤니티는 손흥민이 진짜 축구계에서도 슈퍼스타인가 보다.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존경받고 선망받는 축구 선수라는 느낌이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구단을 떠나고서도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나 보다. 스스로 절친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보자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서로 몸은 멀어졌지만 여전히 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다 울컥한다. 이래서 모든 구단에서 손흥민에 대한 미담이 쏟아져 나오나 보다. 손흥민에 대해 좋은 기억을 안고 간 이 선수들이 구단에서 손흥민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리가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다들 아름아름 손흥민의 인성과 성품을 알고 있는 걸까? 그래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고 했었구나. 의문점이 하나 풀린 느낌이다. 와 같은 댓글들을 남기며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위선양 아닐까요?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국격을 드높여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언제나 건강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축구 경기를 뛸 수 있기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